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 도박 아니냐? 도박은 맞는데 원래 금융권에서 왜 금융권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원래 금융권에서 원래 그런 게 어딨냐? 왜 금융권에서 이렇게 하느냐? 금융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다. 근데 약간 도박 같다. 안녕하세요. 은행을 믿습니까? 편을 연출한 임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쪼랩 신민경입니다. 신민경 PD는 저하고 사대강도 하고 양승태도 하고 뭐 했지? 저 봤을 때 총 조금밖에 안 열려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저기 검사가 2차를 나갔는데 기소조차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아침부터 건물 지하주차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목적지는 우리은행 위례지점입니다. 얼마 빵은 되셨어요? 네. 얼마 넣으셨다가요? 저는 2억 넣었다가, 그러니까 1억은 네. 4천만 원 나왔고 네. 1억은 빵원 된 거예요. 이러면 생각하고 4억이 빵이 말이 됩니까 이게? 1억도 아니고? 4억 원이? 네! 0원이 됐어요, 0원이. 실제적으로 이제 1억 원이 0원이 된 통장을 열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은행에 돈을 네. 맡겼다가 이제 네. 0원이 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은행이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이고 예금을 꼭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자가 낮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돈을 맡기는 건데 은행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올해 환갑을 맞은 장영숙 씨. 그녀의 하루는 다른 이들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분 따라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정말 저승사자를 볼 뻔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이게 새벽 4시에 출발했거든요. 새벽 4시에 출발해갖고 이분 일 마치시고 인터뷰하고 끝나고 복귀하니까 11시 넘었어요. 밤 11시요? 네. 원래 한 집 일하셨는데 이렇게 DLF로 손실이 나니까 두 집 일을 더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집 일을 이제 돌면서 하시는데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여기 일해주고 저기 일해주고. 은행에서 대출한 전세 자금을 일부 갚으려고 대출 창구를 찾아간 장 씨. 은행원은 뜻밖의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부지점장은 대출을 갚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며 장 씨를 설득했습니다. 2개월 지나고 5월달 돼가지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돈이 2천만 원 이상이 그죠? 벌써 손실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아니 1%의 손실도 없다더니 막 어떻게 내 2천만 원 이상이 날라갔냐고 이러니까 가짠다는 식으로 아이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돈은 그대로 통장에 1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집에 가만히 계시는데 지점장이 계속 문자로 꼬여내서 VIP다. 가입을 해라. 아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VIP는 좀 다른 상품이 있고 더 잘해주나 보다. 그녀가 은행을 믿고 맡긴 돈 1억 원은 바로 남편의 퇴직금이자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현실 같지가 않고 하루에 막 천만 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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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수 3,200여 명. 가입 금액은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1억 원을 안전하게 은행에 맡기는데 왜 빵원이 되었습니까? 제가 저금을 잘못했습니다. 저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을 어떻게 해야 하고요? 27년을 버린 직장 생활에서 버린 돈을 그렇게 저금을 잘못해서 날렸습니다, 여러분. 통장이 탁 다 얘기해 주는 거. 1억 원 있고 선취수수료로 99만 원을 떼었고 그리고 0원이 됐고. 저는 이게 처음에 통장을 펴보기 전에는 그냥 1억 원하고 9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펴보니까 1억 원하고 0원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중요한 게 CG가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희 전문가한테 이 질문을 3번을 물어봤어요.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선물 같은 거냐? 선물을 뭐 저거 뭘 압니까? 생선물 이런 건 알지. 선물이 뭐냐? 선물이 이러이러한 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미래에 어떤 약정한 걸 해놓고 만기 시점까지 일정한 수익 구간 안에 금리가 있으면 약정된 이자를 많이 주지도 않아요. 연 4% 주는데 그걸 주고 금리가 그 수익 구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손실이 아주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이런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주부들한테 팔았다는 게 주부들은 그냥 연 4%만 딱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것도 함정이 뭐냐면 뭐 한 연 10%, 연 20% 이러면은 이제 의심을 했을 텐데
연 4%니까 아, 이자가 적으니까 정기요금보다 조금 많이 주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가입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피해자 신 씨는 부지점장이 과거 자신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항상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반듯하게 그어요. 십자가. 아, 십자가. 네, 위에 위에. 근데 여기는 아 약간 예, 휘었네요. 예, 그냥 따라 그리는 예, 거네요. 십자가 아니잖아요. 이 십자가가 뭔 이렇게 이것부터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다 아, 틀리잖아요. 이것 이 사인을 위조한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은행에서? 아 근데 빈번하대요 이게. 은행에서 자주 한대요. 빈번한 네. 일. 제가 이걸 연출하면서 제일 화났던 게 뭐냐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 하나 삐고 나면은 저기 동사무소에서 또 떼와라 빠꾸 매기고 얼마나 열받습니까? 바쁜 사람들 붙들어 놓고 그러고 또 안 줘 막. 그런데? 네, 근데 이거는 사인도 대신해주고 체크도 대신해주고 막 급행으로 처리해준 거예요. 여기 나온 주부는 물 한 잔 딱 마시고 사인 한 번 하고 나왔대요. 그렇게 빠르게. 혹시 김 지점장님 계십니까? 공부도 안 하시고 네. 어디 계세요? 그의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예, 혹시 김 지점장님 되십니까? 어디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MBC 피드첩의 임천 피드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예, 진심 당황한 게 보통 이제 전화를 하면 피드첩의 임천 PD입니다. 취재 때문에 뭔가 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면 거기까지 듣고 끊거든요. 근데 피드첩입니다에서 끊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할머니가 산책 삼아 자주 들르던 은행이었습니다. 2018년 9월 1일. 아 근데 치매 노인 분. 저는 이거는 정말로. 하나은행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은행은 이제 양적인 면에서 많이 팔아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질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은행이 정말 문제가 많다. 치매 할머니를 DLF에 가입시킨 하나은행 지점의 담당자는 투자 전문 자산관리사인 PB였습니다. 예, 이 팀장님이 이제 판매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강남 모처에서 호텔식의 서비스를 하고 아래층에서는 칵테일 파티가 또 하나 봐요. 예쁘고 잘생긴 직원들 문 딱 요주는데 막 탤런트 같은 분이 문 열었다가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별천지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설이 좋다고 하셔도 믿을 데가 못 된다. 치매 할머니까지 가입시킬 정도로 왜 PB들은 무리한 판매를 했을까. 전체 지점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위 10% 지점장을 무조건 자르거든요. 해마다 지점장들은 안 하면은 내가 잘리니까 이거는 손님 뭐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따지질 않아요. 하나은행 했다 우리은행 했다 안 하시잖아요. 한은행 그냥 거래하면 쭉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쥐어짜서 날 수 있는 거는 비자 수익, 그러니까 펀드 판매 수수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장에 내가 연임을 해야겠어. 내 실적이 뭐야 그럴 때 난 비자 수익 이만큼 됐다. 조금 더 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은행에 앉았어도 3조 원을 버는데 나 3조 원에다가 한 100억 더 보탰어. 이게 실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행장을 하기 위해. 내가 그렇죠. 좀 더 지점장을 하기 위해. 그렇죠. 직위 욕심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약 1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점. 판매를 담당한 PB는 현재 부지점장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 명언이 나오죠. 네, 지금 부지점장님이 더 힘드시다. 같이 갔던 우리 조윤나 PD가 네, 분을 못 이겨서 피해자들도 더 힘들다. 진짜. 외국계 투자은행의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합니다. 구체적인 상품 제안서가 만들어지면 은행이 판매에 나섭니다. 상품 제안서를 만들어 은행과 거래한 자산운용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통구조까지 다 들여다봤어요. 연루되어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외국계 투자은행을 다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피드첩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안일하게 취재는 안 합니다. 다 만나봐요. 일단 다 만나보는데 만나다 보면은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자기네들 위험 인지했다. 은행에 심지어 은행 알렸다. 근데 은행에서는 묵인하더라. 저희가 이제 다른 경로로 입수한 바로는 내부자들 그 얘기를 해요. 은행에서 위험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금리가 약간 반등하는 기미가 보여서 묵살했다. 왜냐면 좀만 버티면 자기네들 이익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 이게 폭락을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천재지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온 답변은 바로 천재지변. 은행 스스로 원금 손실의 책임을 회피한 셈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대요. 천재지변.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자기네한테선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겠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상품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은행들은 왜 DLF 상품을 팔았을까? 이유는 수수료였습니다. 은행은 DLF 상품을 4에서 6개월 간격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씩 쪼개 팔면 그때마다 수수료를 벌기 때문에 2모작, 3모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수천억 원의 돈을 잃었지만 은행은 18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를 조사한 다음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같고 악의적인 행위들은 다 하나은행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좀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였지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이런 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검찰도 피드첩이 만나자고 만나주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55번을 했고 메시지도 보내고 두 번이나 찾아가고 제발 만나달라 읍소하고 빌고 그랬는데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녹취를 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 작가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 전화로 걸으니까 그때 받더래요. 자료 삭제 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뭐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니까 뭐 어떡합니까. 하나은행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는 분량을 늘려드리는 수밖에. 하나은행에 관련된 거는 홍보팀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말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하는데 이게 투자자가 아니잖아 사실은. 예, 피해자잖아 피해자. 그쵸. 근데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이 자리에서 한번 물었어야 돼요.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고 하는데 그럼 피해자한테도 공짜 점심이냐 이게. 공짜 점심은 없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에 니들이 들어간 거잖아. 그 상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런 상품에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금융위원장의 역할이에요. 자기 역할 방기해 놓고서 공짜 점심 없다라고 소비자들을 우리 금융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저는 자기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한테 배상률을 지금 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30%야 너는 50%야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지금 안타깝죠. 은행이라는 그 기업을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믿고서 돈을 맡겨요. 그렇게 믿고서 돈을 자기 전재산을 맡기는데 우리들한테 사기를 치고 오히려 고객들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유, 은행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나요?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도 붙잡고 도시락 싸들고요. 은행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은행에서 하라 하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때까지 좀 잘 안 알려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피디숍에서 좀 보람이 있다면 좀 이런 것 같아요. 잘 안 알려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줘서 어떻게든 좀 이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데 다행히 좀 몇 분이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분들 덕분에 이제 방송 좀 잘 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또 좋은 취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